안녕하세요. 로젠제인데 지금부터 시드니에 있는 그 센트럴역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저기 센트럴역인데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. 그 센트럴역인데 가려면은 좀 되게 길어요. 가는 동안인데 좀 심심하진 않아요. 한번 보세요. 한번 빵이 겁나 싸요. 한 1, 2불? 근데 맛은 잘 모르겠어. 여기 이번에 스시집인데 믿지 마세요. 일본 그 스시집인데 한국인이에요. 센트럴역 한번 돌아와 봅시다. 재밌는 게 연주하는 사람들? 제주도 하나 보이네. 잘 본다. 오늘 원래 평소에 되게 많았는데 오늘은 좀 적네요. 없으면 괜히 나온 건데 이거. 집에서 센트럴역까지 한 10분에 15분 걸린단 말이야. 귀찮아 죽겠는데. 쭉 한번. 원래 여기서 뭐 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찰에 와서 그런지 다 잡았나 봐요. 제가 센트럴역 도착했네요. 딱히 별다른 건 없고 스낵바도 있고 아직 먹어본 적 없는데 아직 돈 벌면 먹어보려고. 돈이 없어. 사장이 급여를 아직 안 줬어. 여기 보면은 근데 지하철 타기가 더럽게 힘들어요. 너무 어려워. 이건데 우리나라 진짜 뭐 1호선, 2호선, 3호선, 4호선 이런 건데 교통이 한국이 최고예요. 자, 워낙 볼 게 너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간 과정은 생략해 드릴게요. 자, 가봅시다. 방금 오늘 돈 찾아. 오늘은 돈 좀 모았나 보네요. 도착. 어쨌든 센트럴 시티는 대충 센트럴역은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. 뭐 딱히 볼 거 없지만 오늘따라 좀 볼 게 없는데 경찰에 와서 그런지 뭐 평소에는 굉장히 뭐 연주하는 사람 많고 구걸하는 사람 많은데 다음에 또 옵시다. 밤에 와가지고 이리 가야 돼 이제. 빠이.